네, 실기톡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들 김영주입니다. 아버지 김병조입니다. 개선편 19번째 구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선편 19번째 구절은 광무제 후한의 광무제 그 유명한 일화가 많지. 요차불피. 아, 이건 즐기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다. 빈천지교 불가망이요. 조강지처 보라당이다. 그 어원이 되는 광무제의 아들이 명제인데, 광무제 아들 다음 황제가 명제인데, 명제의 친동생, 그 동평왕이라고, 명제가 그 형제간에 아주 우애가 깊어가지고 동생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떨어져 사니까 그 편지를 보냈어. 편지에 동생은 뭐가 가장 즐거운가? 요즘 자네 무슨 재미로 사는가? 그러고 이제 황제가 아우 동평왕에게 보낸 편지의 답이야. 위선최락이요, 도리 최대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명심보감이니까 최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선최락이라는 게 뭐냐? 할위자에 좋을선자, 선을 행하는 게 가장 최자야. 즐겁다. 그 좋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즐거워요, 이 말이야. 아,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좋은 일할때 가장 즐겁던데요, 이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 행복해진다. 이게 그 정답이야. 좋은 일을 했더니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일할 때가 가장 즐겁고요. 도리. 그 사람으로서의 도리. 가야 할 길과 그 이치. 도리. 도리가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도리를 지키는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은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해서. 아우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참 흐뭇해했다고 하는 어원에 나온 책에 나온 구절인데, 그래서 오늘은 위선최락이요 도리 최대니라 이런 구절을 함께 공부했고, 다음은 이제 그 20번째인데, 마원이라는 양반인데, 많이 나오는 우리가 사람입니다. 마원이라는 사람의 일화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대기만성이야. 대기만성. 근데 마원이가 원래 훌륭한 그 실력과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아서, 요즘 젊은이들하고 같이 젊은이들이 실력도 갖추고 있는데 뜻대로 되질 못해서 그 실망에 젖어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 형 마황이라는 형이 아주 훌륭해. 형이 그래, 그대의 재주는 크다. 동생을 내가 보니 정말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큰 재주는 늦게 이루어지는 법이다. 원래 훌륭한 장인은 그 작품이 완성되기까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훌륭한 인물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 자네가 시골에 내려가고 싶다면 내려가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게, 그럼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걸세라는 그 격려 속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양반은 60이 넘어서 후한의 아주 대단한 명장이 돼. 그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폭파 장군이라고 하는 아주 그 칭호를 받을 정도로 후한의 명장이어서, 교지국, 월남쪽 교지국을 평정하고 흉노족을 정벌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마원이야. 이제 그 마원이가 형님이 얼마나 고마워. 그런데 그 사이에 형님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1년 동안 복을 입은 거야. 상복을 입고, 상복 입은 동안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또 갓도 쓰지 않고, 관복도 다 벗어버리고, 산소를 지키면서, 홀로 대신 형수, 그 형수를 부모님처럼 이렇게 섬기고, 그 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명심보감에 많이 나와. 맞아요. 그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 참, 문무를 겸전한 마원이 말씀인데, 마원이왈 종신행선이라도 선유부족이요, 일일 행악이라도 악자유연이라. 뭐 단어는 쉬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는 부족과 유여야. 종신이라는 건 평생토록 마침종자 몸신자, 몸을 마칠 때까지, 그 세상을 뜰 때까지 행선, 선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선그 선은 유, 오히려 유자니까 부족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선을 행해도 그 선은 부족한 것이고, 일일 행악, 그러니까 종신을 통해서 단 하루, 평생을 통해서 단 하루, 단한번 악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악자 유여의 번역이 중요해.
악자 할 때 자는 그 자체만으로도야.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보면 그 이후에 이런 게 남아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남아있다고 얘기를 해. 하루 악을 행해도 그 악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유유는 부족의 반대야. 넘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평생토록 선을 행해도 그건 부족한 것이고 평생을 통틀어 단 하루 악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넘치는 것이다. Too much란 뜻이야. 남을 여자 있을 유자 이래가지고 남아있다 이런 뜻이 아니야. Remain이란 뜻이 아니라 Too much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것이다. 그러니 단 하루도 가능하면 악을 행하지 마라. 참 의미 있는 말씀이지. 이것도 개선편에 맞는 그런 구절. 종신행선이라도 선유부족이요 일일 행악이라도 악자 유연이라. 그 자체만으로도 넘치는 것이다. 네, 이 말씀. 네, 20번째, 20번째 구절까지 배워봤습니다. 다음 구절 또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배우게 될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